파주시가 축산농가에 공급한 분뇨 저장 물탱크 사용을 놓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사태가 길어지면서 돼지 재입식 시기가 불투명해 아무렇게나 방치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물탱크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전병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분뇨 저장 물탱크가 나뒹굴고 있습니다. 돼지열병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돼지를 다시 들일 수 있는 재입식 시기가 불투명해 농장에서 사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축산 농가에서는 물탱크가 수개월째 방치돼 있습니다. 이 농장의 경우 파주시에서 당초 18개의 분뇨 저장 물탱크를 공급받았는데 현재는 4개만 놓여 있고 나머지는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살처분 후 5개 농장에 공급된 물탱크는 분뇨 처리가 필요 없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당장은 이제 필요가 없다고 봐야죠. 넘지 않으니까. 분뇨 저장 물탱크의 관리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파주시에는 행정사무 감사에서 정확한 실태 조사 없이 공급에만 급급하다 보니 사용하지 않는 농가가 적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각그 농가에서 그 물품 아 저기 납품된 그 물탱크가 그 거의 사용되고 있지 않고 또 어느 농가는 그 선심 쓰듯이 옆집이 들면 한개 주고 들리는 얘기로는 매각까지 한대는 그 파주시가 공급한 물탱크는 총 318개로 105개는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집행부는 지역 내 채소나 과수 농가 등에 다시 공급해 재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물탱크를 회수해 세척한 후 전달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비용 엄청 들어서 또 옮겨야 되고 닦아야 되고 그래야 되고 논의된다는 것도 또 누군 좋니 안 좋니 그런 문제가 있죠. 시민의 세금을 들여 공급한 임시 저장 물탱크가 돼지 재입식이 요원한 상황에서 사용처를 찾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전병천입니다.